준비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요? 자, 밀떡. 즉석.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저희 집 이게 시그니처인데 순두부 쫄면이라고 매운 순두부 튀김에 쫄면 들어있어요. 좀 매우니까 한번 먹을 만좀 볼까요? 네네. 순두부 쫄면. 어우, 침 넘어가. 어우, 진짜 침 넘어가. 너무 맛있어. 와, 근데 이 사람이 매운 거 잘 못 드신다 그러잖아요, 매운 거. 매운 건 잘 드세요? 매운 건? 아니요, 잘 못 먹어요. 헉, 어떡해. 잘 못 드신다 그러잖아요, 매운 거. 근데 너무 먹고 싶게 생겼어. 맛은 그쵸, 생겼어. 너무 뜨겁겠다, 이거 참치. 이거를 제가 덜어드릴게요. 야, 좀 드셔볼래? 한 입만 드셔볼래? 요 정도만. 빨리 드셔보세요. 같이 먹어요. 같이?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쵸? 아. 지금 손 떨려. 어우, 맛있겠다. 아까 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아니, 전혀 안 힘들었어, 전혀. 아유. 많이 흘리던데. 나 하루 왼쪽이나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유. 야. 저 얼큰하니 진짜 맛있거든요. 아이. 매콤해요. 매콤해. 응? 매콤해. 근데 맛있다. 아유. 저랑 이제 매울 때 막. 매운 것 같은데? 못 드실 것 같은데, 이거? 뜨거워. 와. 그리고 처음 해본 게 많으니까 너무 귀엽다. 와. 처음 해본 게 많잖아. 약간 노력하는 게 보여요. 못 먹는데도. 엄청 맛있어. 이야. 야, 비빔맛 눈에 왔어. 와.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우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원래 매운 거 잘 드시는 분이었네, 그럼. 어떻게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어, 맛있다. 아, 저 학창시절에 먹는 저런 느낌적인 느낌이. 진짜. 봐봐. 재범씨. 아, 이게 하트 두 개 있어요. 이 케찹이에요, 케찹. 재범씨 소개팅. 저것도 저렇게 해주셔가지고. 야, 이거 다 지켰니? 다른 데만 아저씨들이 다 도와줘. 저 사장님이 태범씨 팬이래요. 아. 그 적극적으로 밀어주나 봐, 또. 아, 근데 진짜 보여? 정성스럽게 써주셨어. 쫄면이야? 어, 맛있겠다. 어, 비빔 쫄면. 맛있겠다. 제가 할까? 제가 하는 면이에요. 말이 내가 잘못 나왔어요. 말이 잘못 나왔다니까. 얘가 나사가 하나 빠지는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그렇죠.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옷에 틀 수 있겠다. 아, 괜찮겠죠. 와. 이게 사랑 식 거. 야. 잘하네. 이런 거 중요해, 그치? 어. 사소한 거. 와, 풀겠다. 와, 일단. 양손잡이에요. 태환이 음식할 때 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옆에서? 먹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 아, 예쁘게도 먹네. 너무 맛있어. 이야. 어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안 맵다. 쫄면 좋아하죠? 이거보다 훨씬 덜 맵네. 굿? 어, 아주 굿.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막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잖아, 서로. 너무 알콩달콩하니까 다들 할 말이 없어. 야, 잠실? 잠실이야? 응, 형네 집에서 가까워. 어. 형 한번 가자. 가자. 뭐 가자? 너 잠실이야? 가깝지. 어, 맞지, 10분이면 맞지. 가지. 저기 가려고, 셋이? 성지술래. 성지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저기 가서 먹을래? 저 자리에서 먹을 거지, 저 자리에서. 아이고. 아니, 그래서 눈 안 올 거예요, 우리 가면? 같이 가자,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살게. 아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떡볶이도 맛있어. 떡도 맛있어. 응? 아. 떡 완전 쫄깃쫄깃. 아, 먹고 싶다. 안 불었어? 하나 더. 와. 엄청 맛있죠? 진짜 어렸을 때 먹던 맛이다, 이거. 그니까. 저는 잘 먹는 분 좋아요. 진짜. 어머, 머리에도 되네. 어? 갑자기? 야, 약간 느끼하다. 야, 그릇도 먹겠다. 그릇도 먹겠어. 저거 봐.
갑자기 먹방을 찍고 있었는데. 아이고 복수다. 야, 왜 진지해 먹다가? 아니, 아니 나는 너무 아니 보나 같아 가지고 보나 한 번 보는 거야. 먹다가 체크를 왜 하냐고. 아, 체크 아니에요. 잘 먹는 거 좋대니까 보나 한 번 보는 거야. 귀엽다 귀여워. 본 거예요, 잠깐. 와. 오빠 요리 잘해요? 아? 요리 잘해요? 요리요? 이건 정확히 얘기해야 돼. 요리 배우면 끝장나죠, 저. 아, 진짜 어색해. 저 손에 나도 할 수 있겠다. 배우면 끝장나. 못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준수야, 너는 아니야. 아직 그래요? 요리 잘 못해요. 근데 배우고 정말 진심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진짜. 저는 남자친구 이렇게 밥 차려주는 거 로망이에요, 꿈이에요. 이야. 진짜 요리 어느 정도 하는데요? 미역국이랑 갈비찜이랑 잡채. 갈비찜? 어머! 잡채가 같지 않은 건데? 내가 딱 좋아하는 건데, 그 세 개. 형! 주책이셔, 어머. 요리는 저는 주먹밥. 주먹밥 저 잘해요. 주먹밥. 저희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그거는 진짜 기똥차게요. 요번에 추성훈 형, 성훈 형한테 마제 우동 그걸 형이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거 맛있어. 배웠는데 너무 맛있어. 그거랑 계란말이. 계란말이 할 줄 아세요? 키스를 부르는 계란말이.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계란말이?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쫓아. 그냥 잘하는 거 같은데? 배웠어요, 성훈 형한테. 다음에 보실래요, 웍질? 다음에 보실래요, 웍질? 야.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가지고 해, 어디서? 봐봐. 집에서. 집에 초대한 거야? 오! 야이! 체크하고 먹어라, 좀. 아니, 말을 했어. 나는 뭘 해도 욕먹어. 와 밖에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응? 머리카락. 머리 또 묶는 거 아니야, 오늘 머리? 묶어주는 거 아니야? 어? 아, 제발. 머리 봤다. 봤어. 이거 봐. 잠깐만. 고문질 사러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센스 있다. 태범이 센스 있다. 나이스 센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장님이 딱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굿 센스. 태범아, 잘한다. 잘한다. 저런 거 굿 센스다. 태연이한테 배웠지? 불편했죠?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이제 편하게 먹겠다. 이거 꼭 원래 진짜 묶으면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알지? 사장님! 딸기 빙수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 와, 잘한다. 좋다. 지금 이럴 때 빙수지. 매울 때 딱 빙수. 이야, 이뻐. 딸기 빙수. 이거 진짜 맛있어. 옛날에 팥빙수 좋아하세요? 팥빙수? 네, 좋아요. 옛날 빙수 좋아해요. 아니, 난 다른 거 떠나서 저런 메뉴를 리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맞아, 매력이 확 느껴지네. 알아서 탁탁. 미쳤다. 아니, 여기 떡볶이집인데 팥빙수가 더 맛있으면 어떡하냐. 진짜 맛있다. 야. 짠. 진짜 맛있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옛날 학교 앞에 막 이런 거 분식집에 낙서 많이 했잖아요. 학원 때 보니까. 해요. 어머, 하재. 어? 하트? 이거 보면 되게 긴장이 되냐, 이거? 에이, 진지요. 이거 보는데 이렇게 긴장이 되냐, 이거? 어머. 어? 아니, 이게 너무. 거의 지금 너무나. 지금까지 너무 설레요. 태범이랑 사랑이, 이렇게. 와! 네. 뭐야? 태사. 아, 지금 끝. 딱 좋다. 예? 네? 여기서 끝. 태사 커플. 좋죠? 그것도 괜찮아요. 물음표? 야. 왔다 감. 하트. 하트. 아, 벽이자 그래서. 와, 이 하트예요, 하트? 야, 하트 쓴 거 안 보이냐? 뭘 물어봐. 신난다. 야, 이제 뭐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아니, 공개연애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호두과자 있다. 어디? 여기. 오빠 뭐 먹어요? 너무 많지? 네, 다 먹고 싶어요. 우와. 아, 소떡.
아, 추러스. 호두과자 추러스. 좋아, 좋아. 아이스크림. 어묵이야. 아, 맛있지. 다이어트는 그냥 다 먹게 돼. 이거 찍으면 안 돼? 아, 이거? 그래? 사진 예쁘게 찍는 방법이 있나? 태범이 넣어서 찍기. 어, 뭐야. 아, 짠! 아, 둘, 아, 렌트 이쁘다. 렌트 너무 잘해. 아, 사진이 좋아. 남는 거야, 저렇게. 맞아. 너무 이쁘다. 아, 추러스. 어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추러스 저기 찍어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달콤달콤인데 시원까지 해가지고 너무 좋아. 후계자에서 이거 처음 먹는 거야? 응. 어, 진짜? 와, 나 이 쏘떡쏘떡 너무 먹고 싶었어. 어, 센스.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한 입 조금만 좀 옆에 한 입이라도 물어. 그래, 두 개 같이 먹어야 돼. 동시에 들어가야 돼. 맛있게도 먹는다. 지금 저렇게 같이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달콩달콩하다. 어, 근데 저건 묵게 되어 있어. 저 묵게 되어 있어. 귀여워 지금. 올라와. 어머 어머. 잠깐만. 아, 미치겠다. 저럴 수 있잖아요. 왜 미치겠다 진짜. 봐. 왜 뺏어? 뭐야 왜? 오. 빼주려고. 좋다. 능력자. 아니, 먹는 거에 이런 거 진짜 잘해. 먹는 거. 아, 사랑할 때 잘해야 되는데. 아, 심쿵 많이 늘었네 태범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가 추억이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 이쪽이 또 평창이. 이렇게 했다 너는. 네. 은퇴 전에 했던 딱 대회가 평창 올림픽이었으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다. 되게 막 울린다 그래야 되나? 그거 있더라. 이렇게 여유롭게 휴게소에 앉아서 막 먹고 한 기억이 없어 사실 선수 때는. 맨날 뭐 시합에 집중하고 가는 길에 막 쓰러져서 자고 막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렇지. 되게 느낌이 색달라. 색다르네. 그럴 수 있지. 맞아. 아, 그때 시합 평창올림픽 했을 때 또 사랑이가 또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시절을? 나는 다 봤지. 응? 물론 내 남자가 될 줄은 몰랐지만. 내 남자가 될 줄은 몰랐지만. 왜? 그때 좀 놀랬지. 그럼요. 불고기 일단 두 개랑. 불고기. 네, 그거랑 그냥 물 일단 두 개. 제일 많이 가는 식당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을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가는 저희 단골집입니다. 평양냉면 너무 좋아요. 평양냉면. 아, 약간 음식 시켜서 물 기다리는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넣는 거? 물 기다리네 추수하게. 하하하. 어, 간다. 누가 누구야? 누가 왔어? 여친 공개. 아? 뭐야, 아이씨 음식 온 거야. 왜 안 와? 이게 왜 음식이 안 오냐는 음식, 거였어? 네. 왜 안 와 이게? 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기다리는 사람 거 아니었어? 왜 안 와가 고기 왜 안 오냐는 거. 배고파 죽겠어. 아, 진짜 배고파. 야. 어, 맛있겠다. 어우, 진짜 맛있겠다. 아, 복스럽게 잘 먹네. 아. 누가 오신 건가요? 아, 음식이. 이따 가셨습니다. 예. 평양냉면. 네. 음식이 태형, 저렇게 진심이 보여. 평양냉면 씨가 오셨어요. 우리 태형이가.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맛있게 먹어.
와 엄청 많이 시켜. 빈대떡도 시키고. 야 근데 진짜 많이 시켰다. 와 나 씨. 좋다 좋다 맛있게 먹는 거. 맛있겠어 맛있겠어. 와 대박이다 대박. 아우. 아우. 배고프다. 너무 맛있다. 어 뭐야? 와 진짜 행복하다 씨. 와 다시 태어나면 진짜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 먹방 같은 거 하면 잘하겠네. 아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아. 어우 배고파. 어우 근데 맛있어 보여. 야 진짜. 이게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게 미식가거든. 어 이렇게 맛있게 먹어. 어. 아, 세 그릇을 먹는 냉면을? 세 그릇? 와, 딱딱. 제가 끊기면 안 되는데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야. 어. 하나 넣었죠. 하나 더. 똑같죠. 네. 어? 어? 뭐야? 냉면 네 그릇? 와, 저건 좀. 많이 먹기 진짜 많이 먹는다. 와. 와, 아우, 와 대박이다 대박. 우와 네 번째 냉면. 지금 불고기 2인분에 녹두전 한 판에 평양냉면 네 그릇에 먹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다음 날 평양냉면 먹겠는데 다 같이. 아 근데 이게 진짜 시켜 먹겠다. 아유. 이걸 같이 먹었으면 더 맛있는 건데 이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관없잖아. 아 혼자 먹어도 너무 맛있어. 상관없잖아. 아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다. 와 씨. 혼밥도 잘 드시네. 아 행복해. 이런 게 행복 아니야 진짜.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